여정현의 정책연구 3만건 lawmaker.org 대한민국은 과연 법치주의 국가인가?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입니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이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플라톤은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라고 법치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청렴성과 사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의심도 있는데 국제적인 법치주의 수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설립된 월 저스티스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법치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간 단체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본권, 민사사법, 형사사법 절차와 정부의 권한 통제, 부패 방지, 정부의 개방성, 사회의 범죄 통제, 규제 시행력 등을 8가지로 분류하여 전 세계의 법치주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단체는 법의 지배 인덱스를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전체에서 1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포르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홍콩, 한국 등은 아시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본다면 한국은 6위인데요. 작년보다 순위가 2위 정도 상승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영국의 커먼웰스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부패지수에서 26위를 기록하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나 민사사법 절차에서 13위를 기록하여 전체적으로 18위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치주의 준수가 낮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베네수엘라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35만%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현재 대통령이 2명, 국회의장도 2명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임 국회의장이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여 인근 신문사에서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국회에서는 또 다른 의장이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로힝야족 사태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 법의 지배 수준이 아래에서 17위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법치주의 수준을 살펴보면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모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즉, 법치주의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른다는 것을 이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